미국에 살던 노 씨인이 아내를 앞세웠습니다. 혼자 살다니 당장 팬티끈이 늘어나 불편합니다. 하지만 끈을 갈 재간이 없습니다. 딸들어 갈아달라기도 거북합니다. 아내는 떠나기 전 몇 해 동안 시인에게 설거지도 시키고 빨래도 짜달라고 했습니다. 반찬도 만들어보고 국도 끓여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앞을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팬티끈이 늘어날 것도 끙끙대고 있을 남편도. 시인이 선배 시인의 부친상에 문상을 갔답니다. 환갑이 지난 상주는 아흔 넘은 아버지를 안고 오줌을 누였던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생애 여러 요긴한 동작들이 노구를 떠났으므로, 하지만 정신은 아직 초롱 같았으므로 노인께서 난감해 하실까 봐 농하듯 어리광 부리듯 누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쉬, 어이쿠 어이쿠 시원하시겠다. 그렇게 아버지를 안고 있을 때 노인은 또 얼마나 더 작게, 더 가볍게 몸을 움츠리려 애썼을까요? 툭툭 끊기는 오줌발, 그러나 그 길고 긴 뜨신 끈. 늙은 아버지와 늙은 아들 사이의 끈이 길고도 따스합니다. 고령자 간병이라면 흔히 아내, 며느리, 딸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노인대국 일본에서는 세 명 중 한 명이 남자 몫이라고 하죠. 나이든 아들이 맞는 예가 부쩍 늘어서 이렇게 딸과 엇비슷해졌습니다. 가장 많았던 며느리 간병은 3위로 내려앉았고요. 저출산, 핵가족, 비혼, 만혼 세태, 며느리들의 의식 변화가 더해 빚어낸 간병 신풍속입니다. 친부모 간병도 버거운데 배우자 부모까지 보살피기란 보통 일이 아니어서 간병 이혼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당장 3년 뒤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에겐 남의 일일 수가 없습니다. 노인이 노인을 보살피는 노노부양, 노노간병이라는 말이 이미 낯설지가 않습니다. 시인의 이런 놈은 어머니 네 자매가 요일을 정해놓고 94살 외할머니의 손발이 돼줍니다. 어머니가 지친 목소리로 딸에게 말합니다. 할머니도 아프기 전에 요강 하나 구해들고 배로 오라고. 시인은 지린내 밴 방에서 소망 하나 품어봅니다. 나 혼자만의 손과 발로 걸어서 마지막 날에 축복처럼 당도하고 싶다. 좋은 죽음이란 무엇이냐는 물음에 노인 열의 아홉이 답합니다.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라고. 이제 그 명제는 노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가 미리 염두에 두고 살며 준비해야 하는 삶의 지표로 떠올랐습니다. 4월 15일 앵커의 시선은 올해 어떻게 살 것인가였습니다.